여관을 경영하던 40대 후반의 여주인이 살해된 뒤에 사체가 토막난 채 야산에 매장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43살 성낙주 씨. 피의자 성 씨가 토막난 사체를 파묻은 강원도 원주의 한 야산 기슭입니다. 성 씨는 토막난 사체를 근처에 있는 공사장의 중장비를 빌려 파묻는 대담함과 뻔뻔스러움을 보였습니다. 뭔가 막 무서운데요. 만지는 것도 좀 뭔가 됐어요. 공감하는 느낌, 교류하는 느낌이라. 아, 나 씨. 이런 아, 죄송해요. 아니 뭐 아, 글쎄 뭐 내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행복했습니다 뭐 있다고 얘기가 이제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범행 이전의 삶과 목표했던 삶에 대한 전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듣기에 따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필요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서울로 가던 길에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어 이 스님은 많은 난을 겪으며 형제 가족 모두를 잃고 산중으로 들어가 당시 독립운동원들과 만나며 동지분들이 힘을 모아 관리해 오신 재산을 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연결하여 더욱 큰 그림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궁금한 재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것이지만 답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 같죠? 참. 단순하게 그 문장들만 보면은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까를 고민해 봅니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건 더 물어봐 달라는 얘기 그렇죠. 같아요. 네. 나랑 얘기 좀 더 합시다. 심심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이유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의 삶이 무료할지 아니면 어떤 거일지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표현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싶어요. 내 것을 망가뜨린 여자 전향숙.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손님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난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진짜. 향수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내주기 위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너무 싫어. 아. 한 번.
2번, 3번, 4번. 3시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난 향수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난 미리 봐둔 산에 갔습니다. 깊게, 깊게. 남은 흔적들을 완전하게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영원히 향수기를 찾지 못할 겁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먼지처럼 떠돌다 8년을 중생들을 위해 살았지요. 하지만 애초에 승려 생활은 나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즘 나는 작은 철학관을 하나 운영 중이었는데 황금장과 궁합이 잘 맞아 당분간 정착하기로 했. 근데 내 노년이 좋아. 재물운도 있고. 어허. 봐봐. 허리가 안 좋네, 허리가. 자, 어디 봐봐. 자. 향수기는 나보다 6살이나 많았습니다. 시원해? 응? 잠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자, 누워봐, 빨리. 자. 자. 어때? 응? 시원하지? 외로운 과부는 남자의 손길이 반가운 법이죠.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그냥 누님이라고 불러. 누님은 무슨, 대충 봐도 비슷해 보이는구만 뭐. 근데 희한하네. 응? 여관하면 힘들었을 텐데 늙지도 않았네. 내가 돈은 좀 벌었지. 아, 그래도 사는데 고생 많이 했어. 자기는? 아휴,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나 뭐. 어려서 혼자 돼서 사는 게 외롭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해서 애도 셋씩이나 낳았는데 군대가 있는 동안 애들 엄마가 죽었어. 애들 엄마 간 뒤로는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던 거고. 세상에, 자기도 고생 많이 했네. 우리 힘들고 외로운 사람끼리 잘 보듬으면서 잘 해보자. 점을 보러 온 사람을 상대로 그 상대방의 그 신상 또는 재산 관계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해서 또 실행에 옮겼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죠. 저 뭐예요? 뭐였어요? 지금 저, 어? 약까지 하는 거야?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군요. 향수기는 젊은 남자를 얻고 나는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남자한테 되게 좋은 약인가 보네. 아,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주사로 놔? 어차피 향수기는 내 여자, 황금장도 내 거. 그러니까 이 돈도 내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향숙과 전남편 사이의 딸 순정입니다. 이 인간이 보자보자니까
너 또 돈통이 손 댔니? 왜 자꾸 돈통이 손을 대? 일단 들어가, 어? 들어가서 얘기해. 아이, 눈에 좀 들어가, 들어가. 아유, 내가 진짜. 마셔. 친구랑 얘기 좀 할 테니까 나가봐. 아, 그래. 아니, 저 남자 누구야? 설마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됐어. 얘 좀 봐. 여자 둘이 사는 집에 겁도 없이 남자를 두려. 뭔 짓을 할 줄 알고. 사람은 괜찮아. 착하고. 어휴, 착하긴 인상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순정이한테 잘해. 어휴, 지지배. 왜? 너한테는 잘 안 해주고? 뭐야? 왜? 그걸 못해. 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뭐 딱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향숙이 몰래 매번 이놈의 힘을 빌리곤 했습니다. 아, 됐어. 아, 피곤해서 그런가. 아. 향숙아. 아, 뭐? 아니, 속 터져, 씨. 향숙이는 날 외면했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술 먹었어? 술 마실 돈 있나 보네. 그만해! 어, 제발 그만들 좀 해! 저 아저씨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냥 내가 나갈까? 그날 어미의 딸까지 쌍으로 나를 무시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례 쪽 보내온 편지 중에 하나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 서신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월 2회 구입할 수 있는 우표를 준비하지 못하여 25일경에나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랍니다. 영치금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사정상 영치금? 네.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표 등 구입 문제로 가능하실지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기네, 사기. 이제 제작진한테까지 돈을 뜯어내는 목적인가? 네. 이 마지막에 지금 영치금 얘기를 자기가 수많은 편지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게 마무리될 것 같은 시점에 이제 나오거든요. 돈 이야기가. 로 봐서는 지금까지 목적도 그렇겠다라는 추측도 되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영치금을 넣어주면 뭔가 다른 게 있어라는 지금 느닷없이 엄청난 호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거 호텔 인수를 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호텔을 또 인수를 한다는. 피해자는 결국엔 죽었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또 다른 피해자도 그러니까요. 발생이 됐고요. 그 딸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은 안타깝게도 엄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엄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다고요? 엄마가 사망했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사망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성낙주를 왜 제가 이렇게 어떤 서사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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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참 말하기 어려운 만큼 충격적인. 아, 또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아, 반전의 반전이 또 거기 남아 있습니다. 늘 순정이가 문제였습니다. 순정이 때문에 향숙이도 초심을 잃은 것 같았고요. 야, 너 나와봐. 아버지로서 한마디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빨리 문 안 열어! 열었어요. 뭐요? 어린 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씨. 아저씨,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돼요? 뭐? 맨날 그렇게 싸우고 살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뭐? 이걸 그냥 확... 순정이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나가시라고요. 맨날 엄마한테 욕이나 먹고 왜 그러고 살아요? 아저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야!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내 집인데 감히 누굴 나가라는 거야? 모두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관에서 집까지 500m. 어차피 향숙이가 가면 순정이는 성가시기만 할 뿐. 애 엄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했죠. 그토록 그리워했던 니네 아버지 곁으로 보내줄게.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고 나는 냉정해져야만 했습니다. 아, 진짜. 에이. 향숙이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해둔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새벽 나는 정신없이 순정이를 떠나보냈습니다. 5시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향숙이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두었죠.
하게 무슨 쪽지가 있어. 이게 뭐야? 아저씨, 나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남자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 나 찾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나 있고 아저씨 옆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순정이가 지금 남자 때문에 가출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얘 지금 집 나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 미친년이 이거 어떻게? 아닐 거야. 순정이 금방 돌아올 거야. 아이씨.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바뀌었어요? 네, 제가 새로 온 사장입니다. 비로소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황금장은 이제 내 여관입니다. 진짜 열이 뻗치네요, 진짜. 아, 짜증나. 아니, 근데 이 정도의 진짜 극악무도한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아, 이 편지를 이렇게 참, 이렇게 태연하게 뻔뻔하게 썼다는 게 자체가 진짜 너무, 와, 이게 너무 화가 나네, 진짜. 네. 저 이순정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남자 또한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 날 찾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나 있고 그 아저씨 옆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딸의 편지고요. 네. 성낙주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즘 모두 많이 힘들고 바쁘신 시국임에도 이 못난 죄인에게 관심을 주시고 글을 전해주심 감사합니다. 종기가 점점 악화하여 우측 무릎밑까지 골마 부어오르며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어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하게 되었고요. 맞춤법? 맞춤법이 엄청 틀렸어요. 일단 업자를 다 못 쓰시고 못 쓰고 피읍 받침을 다 피.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송낙준이 연행을 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뭐 7, 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죠. 네, 불리한 진술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뭐 연부를 외운다든지 뭐 이런 정말 그 액션을 합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있던 중에 딸의 가출 편지를 발견한 형사가 성낙주한테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써라 라고 해서 받은 진술서와 대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출 당시에 딸이 써놓았다는 그 편지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중학생이 타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중학생도. 그런데 타자기로 타이핑해가지고 했길래 뭔가 이상하다 해서 재차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 옆 동네, 옆집 이렇게 쓸 때 받침이 피업인데 비업을 쓰더라고요. 이 편지와는 필이 연관됐다. 그러면 딸의 가출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구나. 근데 그와 동시에 이 고리를 풀면은 엄마의 소재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유력한 정황을 가지고 경찰에 추궁을 하고 두 번째 범행일 수 있던 메스와 심지어 타자기를 사가지고 온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SI 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제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관, 집, 화장실 뭐 이런 곳에 이제 그 비산 혈흔 또 이제 남아있던 혈흔들을 찾아내서 체포 저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결국에 법원의 최종 판결은 자기가 동거하던 여인을 죽였고 그의 딸마저 살인을 한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고 판결문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으로서 사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삶의 궤적들 뭐 이런 네. 주관적으로 겪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들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마지막 사형이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97년 그 이후를 보냈고 성낙주는 아직도 사형 집행 예정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정확한 호칭은 예. 그래서 좀 또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94년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사건이 일어나고 곧 잡혔었고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오늘따라 또 뭐 감독님, 영화 감독님하고 또 배우님들이 나오셔서 참 질문드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마이파더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요? 네. 오징어 게임 감독하셨던 그 황동욱 감독이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영화가? 이 영화가 성낙주라는 이 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월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핏줄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됐던 한 남자가 고국 땅에서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애틋한 사연을 그린 영화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혜는 지혜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저의 신념이고 서로가 이제 부자지간에 만났는데 내가 이러서 뭐 더 바랄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He's going to live within me for the rest of my life. Because he is my biological father. 이 성낙주와 이 지금 아들로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온 아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이제 알리죠.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던 성낙주가 내 아들이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만남이 주선이 됐는데 진짜 무슨 아 좀 뭐 이제 너무 영화적이라 좀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그 실제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에런 베이츠라는 책도 냈어요? 책도 냈어요? 본인이 쓴 책이에요. 나의 아버지. 무슨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 아 여기 몇 부분을 좀 발췌해 봤는데 소희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구절. 요 구절입니다. 아버지라고 내게 걸어오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며 특별한 병이 있거나 고행을 하는 사람처럼 비쩍 마른 모습이었다. 게다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나와 너무나 닮지 않은 얼굴이었다. 내 옆에 앉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펴 내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과 내 손을 쫙 펴보셨다. 신기하게도 손금이 거의 똑같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화적이고 기적적인 뭐 이런 일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형의 어떤 그게 이거랑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 여론이 되잖아요. 네. 사회적 여론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거나 짐작하지 못했던 휴머니즘이 엄청나게 쉬워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당사자를 다음 달에 사형 집행했대. 이럴 수는 없거든. 야, 참. 와. 결국에는 영화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네? 정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네?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뭔가 사회적 역량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개입이 돼서 사형이 연기, 무기한 연기에 유예가 됐죠. 유예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에런 베이츠는 성낙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늘 진짜 어디까지 놀라야 돼? 무슨 반전에 막 We got a result, but the data means it's not related to genetical, so I don't know. Well, I'm sorry, what was that again? It's not related to genetical, so it's, we're not the same relation? Not. It's not. Not relation.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성낙주. 아 진짜 나빠도 너무 나쁜, 아주 진짜 악질 같은 인간이.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또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또 다른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자 그 아버지 가족을 부모를 찾으러 온 가족 부모를 찾으러 온 그 에런 베이츠가 이 얼마나 더 큰 상처가 지금 또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처를 또 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사형 수임에도 그걸 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만난 그러니까. 거잖아요. 언론에 노출까지 되면서. 제작진이 녹화 전에 사실 그 에런 베이츠에게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어. 영문으로 답장을 받았는데 에런 베이츠는 이 편지에서도 계속 그 성낙주를 father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은 14년 전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다 얘기했다. 자기는 더 얘기할 거가 없고 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랑 소통할 거다. 편지를 주고받으면 소통할 거고 아마 그가 우리들, 우리 팀에게도 편지를 갖다가 보낼 텐데 얘기를 잘 해줘라. 계속 연락을 당신네들도 주고받길 바란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더 그에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자신한테 필요한 건 자신이 믿는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네. 거.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지. 그가 생물학적 유전적인 나의 친아버지가 맞다 안 맞다는 지금 그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아빠! We're not the same relation. Then I had to mature quickly. 너는 뭐 여기 있는 동안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들 손주 건강 조심하고 시간 있을 때 만나보길 원한다. 많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마,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핑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런 걸 저희가 왜 이게 듣고 있었는지 진짜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에게 범죄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지 받은 사람 저희가요? 모두가 지금 혹하고 속아 넘어가고 호기심을 가졌다면 이 사람한테 지금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글을 지금 소재로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는 자기가 주인공이 성공을 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좀 더 본질을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자를 읽어낸다는 것을 그 자는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대상을 설정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나는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 그가 가진 어리석음이다.